안 먹으면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, 사실. 행복하다. 나와, 6개. 네. 혈압이 200이 넘었어. 조금만 더 그거 했으면 뇌출혈 걸릴 수도 있어. 야, 씨! 이거 개 힘들어! 나의 외적인 강점을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그 MC나 이런 거 할 때도 워낙 둥글둥글하고 친근하고 약간 귀엽고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야. 와 진짜 무슨 소바오 한 마리 엮어있는 것처럼. 제 제목이 한번 먹어보죠. 오늘 먹고 오래 존나 돼지 같은데? 아니 너무 돼지다. 야, 나 근데 진짜. 아니 이것도 그렇게. 근데 이거 약간 좀 살 빠졌을 때는 네. 폴라티 이거 목티 입어도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이거 영상 보니까 목 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다시 만나게 됐네요. 그러니까요. 너무 좋네요. 왜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은지? 진짜 솔직히. 아 지금? 네. 제일 솔직한 거는 그냥 좀 건강밖에 없는데 지금은. 혈압 같은 것도 갑자기 올라가고 최근에 막 복부핵만증 막 이러고 그러니까. 지금도 내 바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줘도 돼요? 지금 이게 단추 풀려 있어요? 거의 단추 풀려가지고 터진 게 옷이 4개가 되고요. 이 옷도 지금 터질랑 말랑이에요. 아, 앉았을 때도 사방은 보여주세요. 아니 근데 이거 내 배를 보여야 되니까 네. 봐보여 이렇게 내 집 배 이건데 약간 원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히 좀 더 친해 좀 풀고 싶어요. 네. 아 뒤쪽으로 해주세요. 아니 아니까 어. 아니 민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? 삶에 대한 약간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? 저는 삶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죠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.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네. 막 스쿠버 다이빙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. 근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배 때문에 걸려서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하는 거죠. 나는 이거 딱 입어가지고 멋있게 저기 그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딱 사진도 찍고 하고 싶은데 내가 딱 입으면 이게 배 볼록 이렇게 튀어 나와 있고 MC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네. 그것도 이 살이랑 좀 연관이 되나요? 연관 많이 되죠. 왜냐면 우리는 정장을 많이 입으니까 네. 이게 옆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와 진짜 무슨 푸바오 한 마리 서 있는 것처럼 엉덩이도 툭, 앞에도 툭. MC 일을 하거나 이제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또 하나의 캐릭터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.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네.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관리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문제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아예 그냥 하지 마. 그거 아예 안 하니까 더 찌는 거지.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을 만들자. 건강하게 하자. 건강한 식단 먹으면서 먹고 싶을 때는 한 번씩 먹고 그렇게 하자, 바꾸자. 그렇게 바뀌는 거죠.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사실 연애도 그렇고 연애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약간 그거 여기서 못 만나겠다나 누가 날 좋아해 막 이런 느낌도 좀 들 때도 있고. 아 진짜로? 진짜로. 의지력이 너무 낮아요. 그리고 먹을 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다 뭐 먹어야 되고요. 스트레스 받는다 뭐 먹어야 되고요. 기분이 너무 좋다 뭐 먹어야 되고요. 최후의 만찬이지만 짜글이 이런 건가? 진짜 짜요. 지금 이거 먹으면 존나 몸이 안 좋아. 저녁까지 부대껴요. 근데 뭐 한번 먹으면 무조건 두 그릇 먹어요. 아니 왜 점심을 드셨어요? 아니 점심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 끼니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먹었어요. 뭐 드셨는데요? 한솥 도시락. 아니 너무 어색하다. 어색해요? 네.
나를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다 찍다니. 제가 그 예전에도 뭐 너튜브나 그 유튜브나 그거를 해봤을 때 느낀 것도 아 내가 왜 갑자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 되는 거지? 왜 내가 날 숨기려고 하고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카메라 앞에서는 내가 기쁜 척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? 이렇게 하면 내가 감정을 속이는 게 되니까. 그래서 제가 맨날 들었던 얘기가 야 미수 평소에 안 그러는데 저 카메라만 켜면 완전 억지 텐션이다. 요즘에 다이어트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촬영한다고 하니까 어 내가 좀 건강하게 바뀌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저께 이제 몸무게를 딱 재로 올라가 봤는데 몸무게가 똑같아. 느낌만이었어. 아, 아직까지는 안 빠지는데 속 이렇게 좀 많이 부글부글하는 건 좀 괜찮아졌다.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요. 뭐 기본으로 이렇게 한번 밥을 먹고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서 먹어요. 그래서 여기 주신 이 달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어요. 오늘 점심 먹었던 도시락하고 비교가 안 돼.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최후의 한층치고 너무 작은 것 같은데? 아,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는 거창한 게 최후의 만찬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는 그 와중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항상 먹던 이런 것들일 것 같아가지고 뚝행만증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. 아니 왜? 뚝행만식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지. 아니 왜 그냥 아니 이제야 두 숟갈 먹었는데. 아 드세요. 죄송합니다. 그죠? 저렇게 먹으면 밥 한 세 공기 더 먹을 거 아니야? 위가 허락하는 한 계속 먹고 싶어요.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. 6개. 네. 아, 요즘 날씨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죠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용가리빵입니다. 용가리빵 슈크림 붕어빵 바삭한 버전. 이걸 어떻게 생각했나 몰라. 만약에 지금 뭔가 거창을 만든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지금? 이 상태? 첫 체력장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. 하나, 둘, 하나. 저는 원래 항상 그 잘 때 배가 좀 도톰해야지 이렇게 잠이 잘 왔거든요. 아, 한번 말라깽이의 삶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은 배가 조금 나왔는데 배 한번 살짝 그립감 한번 느낄게요. 그립감 이거 하면 바로 느껴져요. 아니 근데 배가 부르긴 불러. 아, 참 그렇죠.